자,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지금 오늘 원자재 관련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금속, 비금속 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비금속 쪽이 아니라 금속 쪽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미소마진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자, 뭐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미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조사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종결하기 전에 요런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세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뭐 중국 쪽이 지금 31개 성시에서 그 중에 21개 성시에서 올해 투자 계획들 요런 것들을 제출한 거를 바탕으로 블룸버그 쪽에서 좀 추산한 그런 숫자가 있죠. 올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2,300조 정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자, 지금 새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올해 철강 생산량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강 쪽들 이런 쪽은 수요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면 이쪽 철강 가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 6장 보여주시죠. 자, 이 부분은 6장인데요. 자, 요거는 이 중에 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이 금사원 전문가님 6장에도 포함이 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려아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부분 다 괜찮아요. 이 풍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무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탄핵이 다 떨어지니까 뭐 거기서 조금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뭐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 관련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왜 특별하게 고려아연을 뽑았느냐 요거는 철강의 탈을 쓴 2차전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고려아연의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 매출 구조 중에 가장 큰 게 아연이고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연, 금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금값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자, 이 분명히 고려아연에도 수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철강 관련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연이라는 게 보통 철강재를 보호하는 그 보호막으로 이렇게 씌우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저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아연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자회사가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회사 켄코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켄코는 LG화학하고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 전구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2차 전지 전기차 중에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2차 전지고 2차 전지에서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극재 중에 이 전구체가 원가 비중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전구체는 그런 거예요.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 요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여기다가 리튬만 섞으면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섞기 전에 고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LG화학하고 한국전구체를 설립을 해서 내년 정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앞에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회사 KGM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 동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지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요게 지금 작년에 공사를 다 해갖고 1차는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게 13,000톤 규모 생산 캐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계속해서 증설을 통해서 6만 톤 규모까지 늘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저 전지박 같은 경우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지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먼저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핵심인 게 티타늄 드럼이라는 거를 좀 이 설비 투자를 하는데요. 이 티타늄 드럼에 대해서 한 12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캐파로 이 티타늄 드럼을 설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6만 톤이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양극재, 저 전지박은 응극재죠. 저 응극 집전체입니다. 그럼 양극재, 응극재.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폐배터리죠. 미국의 폐전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다가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을 지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전혀 안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반영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쫓아가서 잘못하면 불안하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잡아서 차분하게 끌고 가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70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5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